끈질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네, 소녀 언니. 저는 그 중간자 입장에서 위에 팀장님과 그 아래 막내 사이에서 사실 되게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에서는 근데 저는 꽤나 쿨한 타입으로 이미 대본에서도 설정이 돼 있었고 특히 이제 막내 혜인에게는 조금 츤데레 같은 타입이다라는 걸 감독님께서 이제 디렉팅을 명확하게 주신 것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약간 그때 언뜻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정한 타입이 둘다 팀장님이랑 김대리가 다정한 타입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서 겹쳐 보이지 않게 살짝 주의를 했던 것 같고 네, 뭐그 정도였습니다. 우선 감독님께서 그 대본의 시나리오에 있는 캐릭터에 맞게 잘 캐스팅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비슷한 어떤 지점이 있는. 그래서 저는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이제 리딩하러 갔을 때 그냥 읽었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가?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 둘은 일을 한지 오래됐으니까 그 일에 대한 어떤 뭐랄까 매너리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이제 계속 해봤던 일을 하니까 그냥 정도에 맞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깐깐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카리스마 있는 척 사실은 푼수인데 약간 요런 거를 살짝 심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살짝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귀여우신 타입이셔가지고요. 저희가 우리끼리만 얘기하자. 네, 그런 배우님들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감독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세 분의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캐스팅이 좀 사실 늦어졌어요. 그래서 리딩에 가까워서 선배님이랑 예원 배우님을 캐스팅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혜인을 봤을 때는 영교님을 봤을 때는 그냥 혜인이다. 제가 처음에 이 역할이 너무 제 삶에 찌들고 우울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톤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해줬고 네. 그리고 또 중간에서 태미 역할을 해준 되게 작게 나오지만 되게 감초같이 되게 잘해줬고 선배님도 사실 이렇게 엎드려서 뭔가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혜인보다는 두 사람이 좀더이 회사 생활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모준 배우의 쩝쩝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님들도 같이 연기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하지. 아니면 더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면서 그 촬영장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 배우님이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촬영 회차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셋이 딱 처음 모였을 때 리딩 딱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번 하고 의성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침에 운전해서 갔는데 그 촬영을 하는데 촬영하기 전에 막 대본 연습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막 그냥 대사를 뱉으면 애들이 대사를 치더라고요. 하자고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게 그냥 동화돼서 마치 계속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합이 잘 맞아서 대사도 그렇게 계속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반야신경도 참 외우기 힘든데 그날 이제 받아서 또 제가 막 반야 하고 있으면 또 같이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해서 저희 셋은 이제 하나가 됐고 근데 이제 이모준 배우님이 오셨는데 저는 원래 또한번 작업을 같이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정말 영화상의 느낌 그대로 마치 3대 1이 된 듯한 그 느낌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떡볶이 씬을 찍을 때
저희는 실제로 진짜 막 역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도 그랬던 거군요. 네. 어 그럼요. 그러니까 호준 선배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딱 그거에 맞게 저희도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혜원 배우님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장면 찍으면서 시속에서 과하다고 생각을 계속 과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네, 배우의 말씀이십니다. 셋이서 계속 아, 왜 저렇게 덩어리를 큰 걸 꺼냈지?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약간 되게 셋이서 친하게 지내면서 뭔가 몰입을 좀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연기에 집중하셨던 이모준 배우님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네 여기 앞에 먼저 마이크 하고 드릴게요. 마이크. 네. 제가 그 처음 상영 때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었다시피 꼭 시즌제로 다음 뒤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좀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서 좀 이렇게 뭐 재미도 있지만. 공감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위안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게 뭐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감독님의 평상시 코미디적인 취향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달마레사가 나오고 이런 건 약간 주성치 느낌도 살짝 나고 해서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뭐 그 코미디 장르나 영향을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배우님들은 영화 제목답게 실제로 사시면서 납작 엎드리셨던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좀 뭐 비구람이라든지 그런 뭐 상황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감독님의 평소 생각이 궁금하시다. 평소 생각. 평소 생각 되게 광범위한데 일단 저는 꿈을 되게 많이 꾸는 편이고 진짜 요즘에는 그 꿈속에서 이야기가 막 펼쳐지기도 하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코미디적인 거는 글쎄요. 전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특별히 뭘 얘기를 해야 할까? 네. 네, 이 부분은 배우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사람인 건지. 아기자기하고 열정이 많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좀 재기발랄한 사람으로 느끼고 다정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고요. 그 뭐야 납작 엎드린 평소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납작 엎드린 경험이 있으신 건지 배우분들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없으면 이 영화에서요? 아니면 저희 삶에서? 삶에서. 네, 삶에서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마음은 납작 엎드리지만 몸으로 납작 엎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많을 텐데. 누군가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는 그런 상태를 많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었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네.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일적으로도 있고 뭐 친구 그리고 애인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경험은 있는데 실제로 무릎을 꿇거나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살면서 꽤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비슷하시죠? 네. 네. 여기 끝 네 모자 쓰지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사실 신옥을 볼 때부터 그냥 이거는 무조건 예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영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에세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에세이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 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는 뭐였는지 좀 궁금하고 배우님들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굉장히 살아있다라고 느꼈는데 혹시 레퍼런스 삼으셨던 이 주변 인물들이나 아니 뭐 그런 게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에세이를 시작하게 된 거는 조금 더 멀리 가봐야 되는데 친한 언니가 항상 이제 만나면은 회사 일에 대한 토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다니던 회사가 불교 출판사였고 그 언니의 얘기를 계속 듣다가 아, 좀 더 생산적으로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그 언니를 꼬셔가지고 에세이를 쓰게 만들었고 제가 또 편집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책을 낸 다음에 또 그 언니를 꼬셔가지고 대본을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연출하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직접 쓰진 않으셨던 거군요? 네 직접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기획을 같이 하고 그 코너마다 이제 저희가 정해서 같이 정하고 대본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받으면서 굉장히 오래 작업을 했습니다. 네 배우님들 실제 레퍼런스 된 인물이 있는지. 우선 혜인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에세이를 많이 처음에 이제 읽어봤어요. 그리고 작가님을 뵙고 그 작가님이 쓰신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작가님을 뵀을 때 아, 이 인물이었구나 내가 생각한 혜인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저는 그래서 상상을 할 수가 있었고 뭔가 풀리지 않았을 때 작가님이라면 어떤 말투로 어떻게 하셨지를 저는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손정 배우님. 저는 딱히 레퍼런스가 될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본에서 느껴지는 대로 인물을 해석을 했고 그걸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절 출판사라는 것이 이제 특이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일상적이고 누구나 다 겪을 법한 얘기여서 따로 레퍼런스는 뭔가를 두지 않았고요. 그냥 리딩 처음 했을 때 감독님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멋있다 그러는 거 저보고 너무 멋있으세요. 아 그래? 그럼 이 멋있는 느낌을 가져가면 되나? 하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푼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냥 멋있는 척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아이러니가 있는 그 역할이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먼저 마이크를 아,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처음 물어보는데 너무 재밌게 봐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 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되게 영화에서도 볼 때 되게 합이 잘 맞아 보이고 다들 엄청 연기를 잘하셔서 그냥 촬영할 때 특히 절에서 촬영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때 뭐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거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죄송해요. 공과금이랑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모자를 쓰고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마지막 질문부터 대답을 하자면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 외형을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분들을 불러다가 이제 전신을 씌울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되게 다양한 그 옷을 만들거나 그럴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의 얼굴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들의 표정이 보이고 그들이 혜인이랑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돈이나 통장의 모양이 네모나니까 앞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이미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뭐였죠? 네 어떻게 모으게 되는지 어떻게 모으게 되는지 팀들을 네, 어떻게 모으게 되는지 저의 안목인 것 같고요. 모았는데 이분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되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항상 촬영할 때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 막 귀엽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도 이제 제가 단편 작업을 할 때 계속 같이 했었던 스태프들이라서 저희 현장에 대한 특성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최대한 이 현장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공과금 역할했던 윤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이고요. 그래서 지역의 힘을 조금 그래도 많이 받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스태프들도 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태프들이고 이제 공과금으로 나온 분들도 다 대구 극단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대구 출신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 네. 네, 아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제 그 챕터로 구성된 것 중에 네 번째 챕터였나 그 이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좀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좀 위안도 많이 됐고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혜인은 뭐 하냐 물을 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 소설가란 꿈을 갖고 있지만 이제 딱히 한 게 없이 이런 거 보냈을 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혜인이가 카페 같은 데서 글을 쓰다가 이제 나중에 나갈 때 이제 펜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딱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혹시 거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했고 그리고 전체 다른 배우분들에게도 이제 뭔가 일 외에도 어떤 꿈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나 배우분 다. 네. 우선 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혜인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작가인데 그 4장에 처음에 보면은 이제 혜인이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꿈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계속 떨어뜨리게 되는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떨어뜨리고 남겨두게 되는 꿈. 그리고 또 혜인이가 지금의 위치가 계속해서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너무 피곤한 사람으로 설정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품을 하고 항상 잠을 자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배우 아까 질문 이 꿈에 대해 약간 네, 꿈에 거예요. 대한 네. 아까 그 현장 에피소드도 나와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지라 힘든 걸 잊었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이 현장에서는 중간중간 촬영 중간중간마다도 아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또라이 질량의 법칙 이런 거 근데 그 아무도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인가? 이런 것처럼 왜 이렇게 다들 다정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 체력이 떨어질 때는 막 리우 언니가 약국에서 엄청 비싼 피로회복제 사다 주고 예원 언니도 밤마다 부식 넣어주고 그렇게 행복한 동료애를 느끼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꿈은 저는 연기가 꿈인 것 같아요. 뭔가 연기로 밥벌이가 될 정도로 제가 연기를 못하니까 다른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놓지 못하는 꿈이 저는 연기인 것 같아요. 손유연 배우님도 얘기해 주시죠.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연기 외에 꿈을 꿔보자면 글쎄 막 엄청 디테일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더 잘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어서 심리 공부를 좀 더 해볼까 싶다가도 아 이게 꼭 굳이 공부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또 하다가 또 요즘에는 마치 라디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랑 연교 배우님이랑 그리고 저희 영화 PD 조연출 해주셨던 네 분이서 글을 쓰셨었어요. 글 쓰는 모임을 하셔서 그걸 정기적으로 매달 레터를 보내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마 곧 책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글을 쓰시면서 팟캐스트를 같이 하셨었어요. 그때 썼던 글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팟캐스트를 하시는 걸 저도 들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 나도 누군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마치 라디오를 진행하듯이 근데 뭐 대단한 진행 그거는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랑 이런 스타트하는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하고 나눠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기획해볼까? 뭐 생각만 지금 그냥 그런 정도의 꿈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 역시도 연기로 밥 벌어서 크게 빚 안 지고 살면 좋겠다. 그 정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고현님도. 아, 네. 뭐 배우로서의 꿈은 뭐 지금까지 해왔지만 뭐 어쨌든 좀 더 다양한 역할, 다양한 사람들, 인물들을 맡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런 인물들을 알고 싶어서.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 꿈은 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연기든 뭐 다른 쪽이든 네. 그런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방금 얘기하셨던 퀘스트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배우님이랑 지역의 감독님을 꼬셔가지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단편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같이 나누는 팟캐스트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7개월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팟캐스트를 해서 팟빵에 가면 들으실 수 있거든요. 아늑한 세계라고 치시면은 구독자가 꽤 되는데 실제 여러분도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늑한 세계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네 가운데 계신 관객분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 국문 제목은 더 납작 엎드릴게요라는 굉장히 순종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제목인데 영문은 Will you please stop please라고 please를 두 번이나 쓸 정도로 좀 그만 좀 해줄래 약간 이렇게 의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사회생활 할 때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그만해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문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레이먼드 카보 소설 중에 윌류 뭐 저거랑 비슷한 제목이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때 준비 있으실까요? 아마도 지금 시간이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먼저 하고 바로 갈게요.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네. 그 영화 보면서 그 말씀하신 아늑한 세계 같이 하시는 김서민 감독님 뭐 소설 쓰기에 기초 강사 김서민 그렇게 돼 있는 디테일 뽀짝한 그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아 그래서 뭔가 팀워크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영화를 보면서 혹시 김연교 배우님은 좀 그런 해자로도 분장을 하시고 콩나물 분장도 하시고 근데 제일 좀 마음에 드는 분장이 있으셨다면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혹시 찍으면서 좀 우참 모먼트 약간 좀 하면서도 좀 웃겼다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분장과 네. 우선 콩나물 분장은 첫날 첫 회차 첫 씬에 찍은 장면이었고 그 동자승은 마지막 날 막 회차 막 씬에 찍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콩나물 분장 찍을 때는 인사도 채 나누지 못한 스태프분들이 있었는데 막 캬 이러면서 하니까 좀 현타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동자승을 찍을 때는 그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되게 하나가 돼서 막 같이 즐겼어요. 이 민머리가 된 저의 모습을 함께 즐기고 막 사진 찍고 그렇게 찍었는데 그게 이 영화의 어떤 모습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구나 싶고 그래서 그 민머리 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우참 실패는 제가 콩나물 먹을 때 이제 언니들이랑 뭐지? 신입사원을 할 때 그때 분장이 굉장히 이렇게 밝아서
그걸 보고 저희가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희는 시종일관 웃긴 했는데 그 장면이 좀 저희 셋이 웃겼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손 들어준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 5년 전 장면이 나올 때 저희가 의상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의 아역 배우 옷을 급하게 입혔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미안했고, 네, 그리고 그 스님 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연교 배우님이랑 안 친할 때 혼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수염도 좀 붙여야 되고 민머리를 한다는 게 과연 말을 해도 될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푸하하하 막 하시면서 재밌겠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계속 그 컷이 됐는데도 이렇게 합장하고 다니시면서 스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하고 싶었던 분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네,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시고 또 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사진. 배우님부터. 아, 늦은 시간까지 저희 집에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옥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틀. 그래서 혹시 또 시간 되시면 또 다른 영화도 힘내서 보러 가주시고요. 네, 오늘 저기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늦은 시간에 시작하고 지불까지 하면 늦어서 많이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진짜 저희가 이번 작업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근데 이렇게까지 잘 맞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다정할 수 있나 싶은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되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게 뭔가 이 관객분들에게도 영화 밖으로도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기분을 느끼신 것을 제가 다시 오늘 지금 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울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렸는데 아무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다들 어떤 기분 좋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도 미리 많이 받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진 휴대폰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같이 셀카 찍어도 될까요? 싫으시면 얼굴 가리셔도 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멘트를 마무리하고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하시죠. 그렇게 많이 울진 않는 것 같은데. 김윤기 배우님 얘기하시죠. 언니가 울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사실 독립영화가 영화제가 아니면 상영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냥 떨리는 건데 영화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상영되어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연말이고요. 이렇게 작은 영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상영될 수 있도록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연말도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연교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제 막바지 갈수록 말을 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들었어. 네. 저는 이 서울독립영화 저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시간이 알았어. 오버가 돼가지고 네. 아마 얼굴이 어두워지셔서 영화제를 네. 운영하고 계시는 자원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독립영화제 사랑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서 저희 영화를 이렇게 상영할 수 있고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저는
아까 휴지.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네, 얘기하시. 네. 네, 눈물로 대신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어, 아니요. 굉장히 굉장히 기쁘고 셋 다 오세요. 네. 눈물이 안 보이시는데? 화이팅! 번역기인가요? 어, 편지를 썼어요. 안 가져가. 네. 어, 이제, 어, 감사해요. 어, 이 영화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개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개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같이 쓰신 거죠? 네. 아마 개봉까지 더 납작 엎드려야 될 순간들이 많겠지만 힘냅시다. 네. 네, 아직 배급사를 못 찾지 못해가지고요. 그 아마 오늘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면 배급사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를 해보고 네 마지막 아까 예원 배우님께서 얘기하셨던 사진 하나 찍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사진 빠르게 찍으셔야 네, 저희 스텝 네, 네 찍어드릴게요. 사람들 나 이렇게 놀리고